바쁜 일 있으셨거지.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 고맙지만 하면 잘하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야 이게 뭐 늘어. 그렇고 그렇게 같이 해버릇 해야지 이게 되지. 누가 선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백날 혼자 치면서는 못 해. 그리고 또 혼자 치면서 못 하면 그 소리 박자를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자장단으로 연습하는 거는 남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습할 때 아주 필요한 거야. 그래야 북에 대해서도 확고한 그게 생기고 장단기가 밝아져. 그래서 이게 자장단으로 하는 것이 남 앞에서는 말고 자기가 혼자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이거를 하는 것을 꼭 우리 회원님들이 넘어야 될 강요. 그래야 박자가 맞고 저기 봐야 그 음정도 맞고 한 제대로 된 이 우리가 국악 저기 봐야 그거를 연주를 할 수가 있어. 반주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중무리를 한 개만 더 할까? 사철 가르리. 이거 북연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호남가를 한 번은 내가 저기 주고받고 할 테니까 저기 봐야 새로운 신입들하고 우리 진이는 안 배웠으니까 그 배와 이산저산 저 북연습이요. 그 자장단하면서 예.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운명도 봄이로 문타지오 왔군 만원 세상사 술술 허드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 먹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온 줄 쓸 때가 있느냐 엄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촌 옛부터 일러 입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날로 상풍 불안해도 최적어 헐개를 피해지가 않는 가르풍도 어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악모한 저같은 바람에 백설만 펄펄 피나 버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탓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한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동왕산처럼 흙이로구나. 사후에 안만 친수는 바로 생전에 일래주 안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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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어라. 가까운 청춘 뜨거리다 넣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노건 세월은 어쩔 거나. 노린 개수나무 끄끄들이다가 대라 매달아놓고 꼭두시 어는 놈과 부모 불효 어는 놈과 이제 화목 못하는 놈 사례로 잡아다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부모님 내들 서로 앉아서 앉아가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헌정거리고 놀아보세. 어서 오세요 삼매 양님. 추운 날씨 어떻게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